또 난국에서 오신 과학자분들을 만나봐야 되겠죠. 자, 지금 옆에 계신데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시죠. 자,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주 배경 묵사를 또 네. 모르시는 교수님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네. 우리 우주가 이제 빅뱅으로 인해서 처음에 폭발적으로 팽창을 해서 네네. 계속 팽창을 하면서 현재의 우주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 은하계 이런 모든 물질들이 예전에는 아주 뜨겁고 밀도 높은 그런 상태로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그렇게 네. 뜨거웠던 우주가 그렇죠, 이제 식으면서 네. 남겨놓은 열기를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 네. 네. 자, 그러면 이 우주 배경 목사가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우주 배경 목사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한 네. 빅뱅을 생각하게 빅뱅. 된. 아, 빅뱅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빅뱅이 정말로 그 이론이 아니라 실제 하는가 요거를 네.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그게 결국에는 우주 배경 목사가 그 근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거를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주 배경 목사를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측정을 하시는 건가요? 남극에서 네. 이 우주 배경 목사가 우주 네. 전체에서 날아오는데 네네. 빛은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자외선, 적외선, 전파 이렇게 여러 가지 파장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주 배경 목사는 지금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마치 우리가 망원경으로 빛을 보듯이 전파를 보는 거죠. 네, 네. 빅뱅의 흔적으로 네네네. 우주에서 138억 년을 이렇게 날아오는데 네네네. 대기 중에도 수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 수분이 흡수를 하는구나.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남극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극이 네네. 얼음이 많아서 네네. 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다 너무 추워서 네네. 다 얼어버린 거야. 다 얼어서 안에 있는 거죠. 네. 요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죠. 아마 이게 또 우주 배경 목사를 네네. 본 건가요? 저희는 빅뱅의 순간에 더 가까운 그 모습을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우주 배경 목사는 사실 빅뱅 이론으로 봤을 때 우주가 38만 살일 때 38만 살일 때 그때를 보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보다 더 어릴 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빅뱅이 일어난 딱 네. 그때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그때를 직접 보진 못하는 거죠. 별처럼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별 안쪽을 못 보는 것처럼 우주 배경 목사 안쪽을 못 보는 거예요. 아. 예. 그 요게 지금 38만 년 정도 네. 됐을 때 나이의 우주인가요? 그렇죠. 아. 예. 근데 네. 저희도 이제 별 내부나 네. 아니면 지구 내부를 보고 싶으면 네네네. 직접 볼 수는 없어도 네.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지구에서는 이제 지진파 어린 우주 때는 중력파가 있어요. 아, 중력파. 네. 빅뱅이 딱 터졌을 그쵸, 때 나오는 그 중력파. 그렇죠. 그거를 지금 보고 싶은 거구나. 그렇죠. 요거는 지금 그러면 이 중력파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아,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 중력파가 네. 빵 터트려서 나가면서 네. 우주 배경 목사의 이제 떨림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우주 배경 목사가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중력파가 개입을 해서 그렇죠. 개입을 해서 뭔가 변화하는 것들이 정말로 남극에서 관측이 되느냐 네. 요거를 보는 거구나. 네. 아, 그럼 그게 이렇게 네. 소용돌이치는 네네네네. 막대기들이 막 모여있는 네.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될 텐데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시계방향으로 소용돌이쳐서 들어가는 쪽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네. 반대로 반시계로 돌아가면서 소용돌이 치는 방향에 보이는 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이 소용돌이가 치는 게 중력파의 영향일 것이다라고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얘기를 했었던 네. 건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한 1년이 안 돼서 정정을 했었던 아, 걸 예, 알고 있어요. 예. 2014년대 예, 일이죠. 맞습니다. 네. 그럼 뭐 어떤 것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정정에 하게 된 이유가 뭔가 있었나요? 이게 사실은 네. 우주 배경 목사를 보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앞에 놓인 모든 것의 배경에 있는 신호를 보는 건데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다른 우주에 있는 먼지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이 또 비슷한 신호를 발생시킨다면 아~ 그거랑 이제 헷갈릴 수가 있죠. 아, 결국에는 이게 섞일 네.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중력파가 아니라 뭐 우주 먼지 같은 것들에 네, 그렇죠. 의해서도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요 사진이 많이 떠다니던데 아, 예. 요게 그 인플레이션 우주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주에 대한 네. 역사를 이제 간략하게 그림으로 네.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아, 네네.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이제 우주가 급팽창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요거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이 그림은 네. 우주의 간단한 역사를 나타내는데요. 네네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네네.
그렇다가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이렇게 파란색 푸른 빛을 도는 이 면으로 그렇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아, 빅뱅이죠 여기가. 네. 여기까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안에는 못 네. 보는 거예요 빛으로는. 아. 근데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자세하게 관측을 했더니요. 네네. 하늘 전체에서 정말 비슷한 온도를 가지고 네. 빛을 볼 수 있는 거죠. 아 거의 균일하게. 네, 거의 균일하게.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난로를 딱 켜면 네. 바로 방 끝까지 막 한 번에 확 방이 다 데워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시간이 좀 걸리죠. 네. 근데 빅뱅 우주가 그대로 팽창을 계속했었다면 38만 년 안에 모든 것을 똑같은 온도로 열 교환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아,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죠. 우주가 급팽창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같은 공간에 아주 작은 공간에 먼저 모여 있다가 우리가 지금껏 생각했던 빅뱅 팽창보다 그렇죠, 훨씬 그렇죠, 더 그렇죠. 빠른 네. 그런 팽창의 예를 한 번에 네. 확 멋졌다면 결론적으로는 빅뱅 이론을 어떻게 보면 검증하기 위해서 이 그렇죠. 모든 과정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예. 하는 건데 그것을 지금 현재 남극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지금 요게 지금 아마 기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네. 캑 어레이 요게 어떻게 보면 측정 장비인 건가요? 네. 네, 망원경 배열의 이름이 이제 하나가 아, 네. 캑 어레이. 남극에서 우주에 네. 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의 이름을 따서 아, 네. 관측소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고요. 아, 요게 지금 아까는 이제 캑 어레이면은 요건 또 다른 망원경인 거예요? 지금 바이셉3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예. 네네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바이셉3인가요? 그러면 1, 2가 있었다는 얘기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2014년에 찍은 그 이미지는 사진. 바이셉2인가요? 예. 아 바이셉2이고요. 예. 지금 그러면은 1, 2, 3로 가면서 어떤 게 좀 바뀐 건가요? 네. 일단 바이셉1은 네. 이제 2006년에서 8년 동안 네네. 활동을 했고요. 네. 아. 그때랑 이제 다른 기술로 네. 신기술로 바이셉2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바이셉2가 그래서 네.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 활동을 했고 바이셉2부터는 이제 안테나가 네. 판 위에 이제 프린트가 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검출기를 조는 동안에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스플레이로 치면은 옛날에는 320픽셀이었으면은 지금 막 1080p 아, 그렇죠. 예. 뭐 4K 이렇게 되듯이 예. 픽셀 수가 많아져서 예. 좀 더 그림이 뭔가 이쁘게 예. 나오는구나. 그래서 바이셉2는 아, 그 네. 카메라에 픽셀이 네. 500개 정도 있었어요. 아, 네네네네네네. 아. 그 3는? 3는 네. 2,000개 정도. 2,000개? 네. 와 그럼 내 해상도가 4배가 올랐네? 그렇죠. 4, 5배 오른 거. 이야 좋습니다. 네. 네. 여기 큰 접시는 김준하 박사님께서 말씀드렸던 아~ 이제 남극점 망원경 네네네네네 네. 여기 있는 네네 네. 여기 저기 위에도 접시가 하나 있죠 건물 위에. 아 네 그래요 네. 조그만 접시 네. 그 접시 안에 네네네 저희 이제 바이셉3라고 하는 또 네. 카메라 같은 망원경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아 저것도 또 전파를 예. 측정하는 저게 예. 바로 아까 우주 배경 복사를 그렇습니다. 측정하는 건가요? 예.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바이셉3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2000개 픽셀을 가지고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찍을 수 있게 됐는데 혹시 앞으로 우주 배경 복사 관측이나 혹은 이런 걸 통한 우주지도 만들기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혹은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우주 배경 복사 연구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못 드려서 좀 아쉬운 면은 있는데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결국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네. 우주 전체의 세계 지도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어, 네.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세계 지도. 그렇죠. 오, 엄청난 네.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까 우주 배경 복사가 거의 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네네. 그 평균 온도의 한 1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높낮이로 있습니다. 아, 엄청 작은 논다신 예. 거죠. 그거를 지도를 만드는 게 보통 일이 그쵸. 아니겠는데? 예. 근데 이제 저희는 네. 아까 보셨던 네. 그 막 알록달록한 네. 그 모습이 10만 분의 1 정도였던 거고 네. 빨간 파란 네, 네, 네. 그 올록볼록한 거는 네. 거의 한 1000만 분의 1 정도. 아, 1000만 네. 분의 1. 엄청 낮은 아주 네. 미세한. 그래서 그 잡음을 네. 모두 없애야 돼요. 그렇게 미세한 거를 네, 관찰해서. 네, 네, 네. 그래서 아주 많은 수의 픽셀을 가진 카메라로 네. 아주 오랫동안 계속, 오랫동안 관측을 예. 해서 예. 그것도 이제 우주 먼지에 의해서 나오는 노이즈들은 다 제거를 그쵸. 하고 예. 우주 먼지와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네. 자, 앞으로 바이셉3를 포함해서 다양한 망원경들은 또 다른 주파수대에서 다양한 색깔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사진을 찍어야 네. 이제 그게 본연의 색이 무엇인지 그렇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 그러네. 어, 네. 재밌겠네요. 네. 안 그러면 이제 흑백 네. 사진만 보는 거니까요. 오, 근데 또 그 네. 지도를 만드시는데 지금 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놓쳤던 뭔가 특별히 하고 싶거나 또 빠뜨리거나 물어보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그냥 어떤 말 멘트를 하고 싶다고 하면요. 네네네네. 저희 우주뱅 목사를 찍으려고 하는 것과 네. 또 이제 블랙홀 눈으로는 절대로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거를 찍는 활동 이런 것들 이제 왜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아. 남극점 저희가 네. 이제 가고 있는 그 남극점을 처음 탐험하셨던 아문센님께서도 네. 이제 그런 이제 그 당시에는 남극점이 좀 미답의 영역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구상에서 인류가 모르는 채로 남아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은 네네. 이제 우리 인류의 마음에 이제 짐으로 남는다고 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상 우리 인류가 자연을 통달하는 데 있어서 네네네. 도전하는 과제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저희도 우주의 지도를 아직 다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우리는 네네. 우주 전체의 지도를 모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지의 영역이 남아있지 않도록 네네네. 계속해서 이제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제 네. 교수님께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리고 우주에 대한 이런 얘기들 지금까지 안될각 랩미팅의 공진연구원이었고요. 제 옆에는 강재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